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22호로 지정된 이천환경은 1402년 감무 변인달이 부임하여 대성전을 세우고 안흥리에 있던 안흥정사의 생도들을 이곳으로 옮겨와 학문을 닫게 하고 재앙했다고 한다. 문헌에 의하면 수백 년을 내려오는 동안 수차례의 증건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며 옛날의 규모는 지금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건물은 조선 후기에 지어졌고 홍살문은 최근의 것이다. 이천향교에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이천 지역 유림들이 모여 석전제를 연다.